살짝 타격이 아니더라도 한판으로 줄 수 있는 격자였어요. 박영천 선수의 신영철 일단 김재우 선수. 네. 박영천 선수가 무살이라고 생각하는데 깨끗이 타격하고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어지는 16강 경기 김재우 선수입니다. 일단 김현준 선수는 신영철 선수의 상대로 승리를 받았고요. 김규현 선수는 강규건 선수는 부산승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강규건 선수는 다산수와 교장을 선택했는데 지금 검도를 수련하고 탈단으로서 오늘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다산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교장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검도란 게 이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고 깜짝 놀랄 겁니다. 손목이 상격됐죠. 손목이 상격된 순간에 김현진 선수가 머리치고